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설 연휴를 맞아서 각 선거구별 특징과 쟁점, 또 변수를 짚어보는 순서를 마련했는데요. 첫 번째 순서로 제주시 갑 선거구입니다. 갑 선거구의 경우는 이미 두 명이 각 정당별로 공천에서 배제가 된 가운데 송재호,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가 치열한 경쟁 속에 누가 최종 주자가 될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입니다.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사표를 낸 예비 후보는 모두 5명.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문윤택 예비 후보와 국민의힘 장동훈 예비 후보가 당내 경선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민주당 2명, 국민의힘 1명으로 압축됐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최근 KCTV 등 언론사사는 물론 여러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듯이 오차범위 안에서 엎치락뒤치락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KCTV의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전체 후보를 대상으로 한 선호도 조사에서는 문대림 25%, 송재호 23%로 나타났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만을 대상으로 한 선호도에서는 송재호 34%, 문대림 33%로 초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때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두 후보의 격차가 줄어들며 경선 결과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주에서 갑 선거구에 대해서만 경선을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오는 19일부터 경선 투표에 이어 22일쯤 국회의원 후보를 최종 확정하는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 최종 주자를 선정하기까지 대략 10여일밖에 남지 않은 일정입니다.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만큼 남은 기간 두 후보가 어떤 전략을 펼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때 비방전을 펼치며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원팀 구성에 합의한 가운데 이 같은 기조가 원만히 이어질지 관심사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설 연휴 민심이 승패를 좌우할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고 후보마다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영진 예비 후보만 남게 된 가운데 최종 주자로 결정되면 민주당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는 지지층을 어떻게 끌어모으냐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4년 전 21대 선거에서 7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낸 제주시 갑선거구는 결국 여야 1대1 구도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달 중 예정된 더불어민주당의 최종 주자 선정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CTV 제주방송과 한라일보, 뉴제주일보, 헤드라인 제주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4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했으며 보다 자세한 조사 개요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